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윤상이고요. 저는 멕시코의 그 최미 남단에 있는 치아파스라는 주에서 거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 꼬미딴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는 사업가로서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크게 돈도 벌고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루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 제가 아우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아 정말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사업가로서 또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로 이 크리스천 사업가로서의 성공의 꿈을 안고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일을 배우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사업가로서의 길을 쭉 걸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이 멕시코의 그 시골 마을로서의 마을로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안정되고 행복하고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했는데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이 도시에서 이 좋은 사람들과 이 좋은 교회의 이런 성도들과 지체들과 또 일도 잘 되고 평안하고 이건데 내가 굳이 왜 떠나야 되는가. 근데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나중에는 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었어요. 그 말 그대로 그 멕시코로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 때문에 제 아내와 제가 정말 너무 힘든 마음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도 잘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짐을 정리해서 멕시코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아 네가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에 가면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고 정말 어떤 꿀단지 같은 게 있을 거야 큰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야속하시게도 떠나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곳은 광야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곳에 가면서 각오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의 광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맞고 이제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3년 전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밤이었고 제가 밤에 운전하고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아 오늘 너무 앞에 시야가 안 좋다 너무 앞이 안 보인다 이러는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 사고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고요. 저는 그 사고 충돌 순간부터 이미 정신을 잃어서 아무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장이 굉장히 많이 파열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출혈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피의 한 60% 정도가 출혈이 됐었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살아있는 자체가 숨이 붙어있는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응급수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에 이 파열된 부분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술 때 첫 번째 수술 때 장에 파열된 부분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파열된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배를 닫아놨으니까 그 며칠 상간에 그 여전히 파열이 돼 있던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물들이 뱃속으로 다 나오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 배가 완전히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복막염도 생기고 이제 감염이 돼서 폐렴도 생기고 그리고 폐혈증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의사는 이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고 저는 그 수술들이 그는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지났지만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어요. 제가 24일간 사고 이후로 24일 동안에 의식이 없이 그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며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4일 동안에 수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가 잠시 살아났다가 죽을 것 같다가 잠시 살아났다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저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고 저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 땅에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가 있지, 당연히 있겠지, 성령님이 계신데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말씀이 좋아 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세계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그 어떤 한 14~15명 되는 그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막 뿔이 있고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피도 흘리고 혓바닥도 길고 뭐 이런 거 생각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들 가운데 갇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갇혀 있는 곳을 빠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예수 보혈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과 싸웠었는데 그러면서 그 장소를 빠져 나오게 됐었어요. 빠져 나오게 돼서 어느 캄캄한 밤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자갈밭들이 있었고 그 옆에 바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큰 돌산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오른쪽 돌산의 꼭대기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본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 어떤 그 빛을 내면서 거기서 어떤 누군가 사람의 모습을 한 누군가 서 있는데 딱 대본에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예수님 만날 때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확신하건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네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에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 이렇게 앞으로 살면서 가는 인생의 방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길이 달라서 연락도 끊기고 연락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10년, 15년이 흘렀다가 어느 예상하지 못한 데서 갑자기 딱 마주쳤을 때 너 그때 계지? 라고 하면 딱 알아보는 이런 느낌 아시나요? 그런 경험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그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그곳에도 제 힘이 없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서 기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요. 저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저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나는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고 살았나? 그게 뭐 그렇게 영광이 된다고? 그런 후회들을 하면서 내 지금 남아있는 이 숨, 끝나가는 이 생명 이것만 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 저곳으로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정말 모든 힘을 짜내서 그 산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산 중턱쯤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모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저를 만나시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나타나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여러분들과 저의 이 만남처럼 예수님은 정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심판자로서 그곳에 오셨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고요. 그곳에 심판자셨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고 우리를 그 사망과 음부로 보내버리실 수도 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직면하시게 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가운데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사탄은 누구였냐면 그 한 14, 15명의 그 악한 영들을 좌지우지하고 일을 시키던 그 사탄의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그때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은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봅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온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서 사탄이 저를 거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계속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똑같이 보셨어요. 그 창피한 장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제가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짓는 죄들이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아 예수님도 진짜 많이 혼나지 않을까, 간신히 천국은 들어갈지 몰라도 예수님한테 야 윤상아 너 그때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니, 나는 예수님한테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 천국에 겨우 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그 자리에 맞닥뜨리고 나니까요 단 한마디도 저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수많은 죄를 보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수많이 참소를 할지라도 저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자로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해도 저를 데려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놔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예수님 제가 진짜 도대체 뭔데,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정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을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되게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었고요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고 뭐 교회 수련회, 뭐 교회 성경 공부, 부흥회, 선교, 성가대, 찬양대,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거는 다 하면서 컸어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서 가치 있게 인정해 준 시간을 뽑았는데 그게 어땠냐면요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너무나 적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선교하면서 돌아다닌 시간이 얼만데 요거밖에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저의 삶이 펼쳐졌을 때요 그 모든 순간들에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배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예배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던 저의 마음속 동기, 그것을 보여주신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아, 저 친구 참 신앙이 좋아, 저 친구 참 믿음이 좋은 학생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제 인생의 시간들은요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적게 뽑아내주신 그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시간들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을 저의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을까요? 그 시간들은 이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드리면은 제가 과테말라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돈이 정말로 구좌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야 이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업을 한다고 택한 이 선택 때문에 내 가족이 이제 길에 내앉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어디 사람 손을 붙들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 아, 이제 오늘 하나님 때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냥 무릎이 그냥 꿇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정말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그 가치 있는 시간들에 뽑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이 시간이 그런 가치가 없는 시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뽑으시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로지 그 심판하시는 분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고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데요. 믿는데요. 예수님의 뭐를 믿으십니까?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위인이시잖아요. 뭐 이런 답변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살려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고 또 사사들을 보내셨었고 왕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로 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죄 없는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그럼에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설교를 그곳에서 합니다. 그때 그것을 듣는 그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 네가 말하는 예수가 메시아라 치자. 네가 우기는 그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 치자. 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치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셨지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만이 우리를 마지막 인생의 끝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을 주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지 우리한테 이 죄사함과 이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는 것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과 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전도하시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결과는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사단에게 내어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또 하나 제가 경험했던 것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붙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을 받는 데서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큰 은혜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상급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상급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만약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좀 예수는 어차피 믿었고 예수님 믿는데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좀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남들보다 좀 더 크리스찬답게 산다 그러면 무슨 상급이 주어질까? 천국에 갔을 때 혹시 나한테 좀 더 평수 넓은 집을 주실래나? 아니면 남들 집은 시멘트로 이렇게 칠해져 있을 때 내 집 벽에는 금칠이 좀 돼 있으려나? 아니면 뭐 트로피나 뭐 상장, 표창장 같은 것들 주셔서 이런 것들 집에다 이렇게 전시해놓고 살게 되려나? 이런 상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의 세계에서 이 상급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9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 알고 계세요? 문화의 비유 잘 알고 계세요? 이것이 그 달란트라는 것과는 또 다른 비유인 것 아시죠? 제가 이 문화의 비유를 잠깐 이렇게 스토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왕이 있었어요. 왕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 10명을 불러요. 종 10명을 불러서 각 사람마다 1문화씩을 왕이 맡깁니다. 내가 타국에 가 있는 동안에 너희도 이거 갖고 장사해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들이 이 문화를 받은 1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한 종은 10문화, 다른 종은 5문화, 다른 한 종은 1문화 그대로 갖고 있었죠. 자, 그리고 왕이 돌아와서 이 맡긴 문화에 대한 개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일까요? 축복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문화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열 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하나씩 주신 이것, 이 종들이 잘 살건 못 살건 강남에 살건 지방에 살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이것,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왕이 저기 떠나 계신 이 시점에 우리한테 이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 삶을 개수하실 날이 옵니다. 그때에 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리가 과연 얼마로 늘렸느냐. 이것이 그 왕이 우리의 삶을 삶에 상 주시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파워, 영적 세계에서의 권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그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그 악한 영들, 사탄들에 제가 힘도 못 쓰고 있었어요. 되게 무서웠었어요.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면서 정말 사탄의 가장 리더 중에 리더인 사람을 정말 거기서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제 눈앞에서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한 번 아니었고 한 세 번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맞더라고요. 그리고 떠나가고 나면 그렇게 그냥 정말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 어떻게 하면 난 저런 사람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날아가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천사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 왕이 계수할 때 무엇을 상급으로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것으로 주시는 상급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뭔가 다스리는 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노력하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문제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결국엔 소수예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오래 지속하지를 못해요. 몇 년? 좀 길게 누르면 몇십 년? 그리고 끝나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이 다스림의 권세와 이 다스림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그 청년들한테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청년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어딥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어딥니까? 뭐 대표적으로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 신입사원들이 들어갔어요. 제가 삼성의 대표입니다. 자, 신입사원 여러분들한테 내가 1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1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나가서 100명만 전도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1년 뒤에 내가 바로 임원으로 승진시켜 주겠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신입사원들이 물불을 가리면서 전도할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누가 욕해도, 누가 때려도, 누가 멸시해도, 자존심이 짓밟혀도 그 1년 죽어라 전도할 거예요. 100명 반드시 채워올 겁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요? 그 임원이라는 자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임원,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임원의 자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다스림의 자리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요, 제가 아까 삼성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했죠. 여러분,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 90년이라는 시간은요, 이 복음 전하는 데만, 이 상급을 위해서만 살아도 너무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 이 상급에 욕심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상급에 정말 목숨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상급을 받다라고 생각해요. 이 상급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40의 감한매를 다섯 번을 맞았대요. 퇴장을 세 번을 맞았대요. 돌에 맞고 배가 난파되고 배고프고 춥고, 예수 전한 사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마치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할 것 같은 이 상황, 이거 견디면서 왜 예수를 그렇게 전했을까요?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더라도 그 받을 상급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곧 경험하게 되실 일들이고 곧 현실이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 상급을 위해서, 이 영원한 그 다스림의 자리를 위해서 어쩌면은 기회로 주어진 것일 수 있어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급을 얻는 방법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저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면 저를 우편에, 저를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그 자리가 누가 예비가 되었든 누군가 차지하긴 할 건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너희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져야 된다.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낮아져야 합니다. 전도하시려면요, 섬기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멸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할지라도요, 그래도 여러분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고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죠. 뭐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힘든 사람에게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뭐 먹을 걸 줄 수도 있고, 많은 것들 줄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의 세계관에, 저의 인생관에 큰 변화가 왔어요. 이제 깨어났죠? 깨어나서 이제 변화가 왔는데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전에는 이런 제가 관점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은 성공했네. 야, 저 사람 영향력이 대단한데. 야, 저 사람 부러운데. 저 사람은 좀 안 됐다. 저 사람은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저 사람은 건강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안타깝네. 그 이후에는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저하고 잘 맞는 사람이든, 저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든, 저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든,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가족 건드리면 화나시죠? 엄청 화나시죠?
나는 욕해도 우리 엄마 아빠 욕하면 가만 안 놔둬. 나는 괴롭혀도 우리 자식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그러지 않아요? 그것마저 감당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지 않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쉽지 않은 일인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한테 시키시면서 말도 안 되는 보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견디어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후로 전에 저의 삶은 제가 난 그러면 이제부터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절로 전하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장담하건대 오늘이, 장담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것이 누가 됐든 이 만남이요,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간에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 영원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곧 직면할 것입니다.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이 현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정말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 우리가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상급,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